집에 문제가 있을 때 처리 방법. 부모님과의 싸움, 부모님끼리의 싸움. 학생이 와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보고 배운 게 뭐 그런 행동들밖에 없어서 본인이 이제 친구들한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부모님이랑 싸워서 학생들한 본인이 예민해지니까 학교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가정에서 문제가 현재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를 학교에서 담임으로서 혹은 생활지도 교사로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그거를 이게 이거는 이제 학부모가 학생 교육이 아니라 학부모 교육의 영역이잖아요. 여기에 여기서 선생님께서 학부모 총회라고 가시면 또 뭐 이렇게 많아 보죠? 많으면 스트레스야. 뭘 보셔라? 조회수 많은 거. 학부모 총회 관련 자료. 여기 학부모 총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려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강제 전학을 당했어. 뭐 초등학교 3학년이 무슨? 얘가 학교에 와서 친구 종아리를 그 화장실 가서 때려주는 거야. 때려. 그럼 이 얘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어디서 배웠겠어? 입력된 뒤에도 출력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특히, 그러니까 어머니들 학부모 총회 오시면 아버님들 절대 애들에게 손대시면 안 돼요. 그건 물론 가정폭력이고 아동학대가 돼서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거 이전에 애를 망치는 일이야. 갈등 해결의 수단이 그것뿐이 없어. 근데 배운 대로 그대로 합니다. 우욱하시면 안 됩니다. 우욱하는 거 애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렇게 아버님한테 꼭 전해주세요. 싸우시려면 바깥에서 싸우셔. 애들 보는 앞에서 싸우셔. 그렇게. 학부모 총회 때 이제 그런 교육을 해주시는 게